옛날에 뭐 했지? 옛날에 뭐 5월 했을 때 뭐 했던 게 있을까? 이렇게 저희가 정말 몇 년 만인가요? 거의 한 4년 정도 만에 5월에를 이렇게 음방에서 다시 보여드릴 기회가 생긴 게 너무너무 사실 신기하고 지금 정말 기분이 좀 사실 이상해요. 네. 근데 또 이게 사실 굉장히 촉박하게 준비가 됐어요. 네, 사실 저희도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회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뭔가 약간 동양풍도 있을 수 있고 교복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느낌의 5월의 의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준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5월의 이만큼 네, 옛날 생각 가득할 수 있도록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포즈 아직 따로 생각한 건 없지만 옛날이었으면 막 이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웃지 않을까요? 어디야? 모닝글로리? 거기서 이거 샀었는데 오! 나 그거 나 진짜 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사다 그랬어. 흥덕천에 있는 거? 오! 거기서 샀어! 드림 디프로 봤다. 그래 모닝글로리 없어졌어 이제. 모닝글로리가 뭐야? 뭐 수원의 노래라고 해? 그래 지옥에 가는 거. 하나 둘 셋. 빅톤이 4년 만에 이 M카에서 5월을 보여드리게 됐어요. 정말 다행히도 따스한 봄이 찾아왔는데 5월에가 5월에 나오기도 했고 봄을 좀 많이 잘 살린 곡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약간 뭐랄까 한복 느낌이 개량 한복 느낌이 살짝 나는 실크 재질의 셔츠들은 조금 원래 5월에 자체가 제가 활동했을 때도 그 실크 셔츠 같은 거 약간 살랑살랑살랑 거리는 그런 거 많이 입었는데 그때 기억을 조금 되살리면서 입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5월에 하면은 소위 교복 그 약간 일본식 교복 같은 그 가쿠란 또 아니면은 자켓에서만 찍긴 했었는데 뭐 세라보 이런 것들 많은 분들이 약간 뭐 가쿠란을 입냐 세라보 입냐 막 기대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약간 저희 실크 살랑살랑거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쿠란의 한 표였어요. 이제 올라갑니다. 지켜봐 주세요. 파이팅. 다녀왔습니다. 안녕. 녹화 끝. 고생하셨습니다. 스페셜 무대 끝. 됐습니다. 원래 엔딩 포즈를 생각하려다가 근데 5월이라는 곡이 느낌 자체가 되게 아련하고 청순이다 보니 뭔가 포즈를 하려기보다는 가만히 있었다가 그냥 꽃같이 흩날리는 이런 걸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좀 뭔가 제스처를 하기엔 뭔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뭔가 그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약 4년 만에 이렇게 막방을 하는 5월에 했는데 그때 5월이와 지금 5월은 많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지금 이 나이에서 보여주는 5월이라는 게 뭔가 조금 더 감정선이 깊어지고 아련함과 그리고 이제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그 5월의 이제 그 느낌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지금으로서. No way. 빅톤의 봄은 never ending이라고요? I'm saying. 시청 앞에서 한번 찍을게요. 따라 나와. 가자. 시간이었어요. Hey, Subin is hockey, is rabbit, 옷 입고, is tongue. Let's go! Let's go! Let's go!